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저희 집 식물 중에서 그 헬리오프트롭인데요. 헬리오프트롭 그 허브인데요. 허브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가을까지 꽃이 피는데요. 되게 이제 허브는 여름에 꽃이 피잖아요. 한여름에. 이 헬리오프트롭은 그 일반 허브는 그 잎을 식용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허브는 식용이 아니고 그 향을 내는 재료로 쓰인다고 해요. 그 이제 이 헬리오프트롭 그 원산지인 페루에서는 이 이제 향수나 그 향을 내는 그런 이제 그쪽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꽃을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농가에서 대량으로 이제 그이 허브를 키우는데요.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그 재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농가 그 허브 농가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헬리오프트로프는 특이한 게이 잎이 겉으로 볼 때는 언뜻 보면 이제 상당히 두꺼워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상당히 얇아요. 잎이 얇고 그 무늬가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서 두꺼워 보이는데 사실 상당히 얇고 잎이 건조해요. 건조해가지고 거의 좀 보기와 달리 바스락바스락해요. 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분이 마르면 이제 거의 이제 잎이 거의 말라버려요. 말라버리고 그 이제 물이 부족하다든가 이제 이 허브는 그리고 이제 습도가 좀 있는 게잘 자라는 것 같아요. 습도가 있는 곳에서 잎이 마르지 않고 잘 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집안에서 습도가 좀 있는 쪽, 그리고 이제 햇볕을 또 받아야 되니까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서 습도가 있는 쪽이면 이제 그 바닥 쪽에 놔도 될것 같아요. 이제 환기를 생각한다면 위쪽을 놔야 되는데 습도를 생각하면 이제 바닥에서 가까운 쪽에서 이제 햇볕이 잘 드는 쪽에 그렇게 놔도 될것 같고요. 이제 또이 꽃이 피는 식물이니까 이제 봄, 가을로 또 이제 비료를 줘야 되고요. 흙은 이제 배합토나 분갈이 용토나 이제 상토를 그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상토에 마사토를 섞어서 많이 쓰는데요. 이제 분갈이 용토에는 이제 다 섞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허브가 그 꽃이 처음에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꽃몽울이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다가 지금 이제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다가 이제 처음엔 더 짙죠. 짙은 보라색이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꽃잎이 피어나게 되는데요. 송이도 더 커지고요. 처음에 이제 작았던 꽃송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꽃잎이 펴지면서 더 꽃송이가 커지는 이제 꽃이 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삽목은 허브는 이제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삽목을 할 때는 밑에 아래쪽에 새로 난 가지를 떼어가지고 이왕이면 뿌리하고 같이 떼면은 뿌리 쪽에서 같이 이제 포기 나눔식으로 하면 이제 더 안전하고요. 이렇게 이제 위에 줄기 새로 난 줄기를 잘라가지고 흙에 꽂으면 잘 살더라고요. 허브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삽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삽목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겨울에는 그 이제 베란다에서는 충분히 겨울을 날수 있고요. 이제 밖이라면 근데 이제 허브는 이제 밖에서도 잘 자라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는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베란다에서는 이제 충분히 겨울을 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허브는 이제 노지에서 원래 자라는 식물이고 이제 농장에서 재배할 때는 이제 하우스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온도에 맞게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이 허브는 되게 이제 다른 허브는 잎에서 향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허브는 꽃에서 향이 나요. 잎에서는 거의 향이 없고 꽃에서 그 향이 약간 그
초콜릿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제 달은 단내가 나는 그런 이제 향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옵트로프 허브 이렇게 올려봤습니다.